오늘은 우리 한국 레기협회 공인 힐러 프로그램을 실효하신 힐러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연 홍로경입니다. 소연은 제 활동명이고 본명은 홍로경입니다. 지금은 레이키 마스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싱잉볼 명상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컬러 테라피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힐링과 명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힐러로 그럼 일을 하셨던 거죠?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계신가요? 대구에 있습니다. 아, 대구에 계시군요. 네. 대구에 계신 분들 이제 소연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대면 세션도 하시는 거죠? 네, 대구의 소울 힐링 공간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자그마한 스튜디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원래 힐러 직업을 하셨는데 레이키를 또 선택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공부 이전에 우주 공부라고 했어요, 우리 스승님은. 일종의 마음 공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들은 기였어요. 각자의 에너지, 기를 가지고 우주 공부를 향한 어떤 에너지를 삼은 거죠. 그 과정에서 기가 발현이 되었고 그렇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삶이 이끌었죠. 그 전에는 그러면 힐러랑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그전에는 교직에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외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몸은 거기 담고 있었지만 가톨릭이라든가 또 불교라든가 이런 곳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영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하나였어요. 삶이 일단 조금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대부분의 힐러들이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제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삶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봤어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수료증까지 십몇 년을 공부했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기술이란 이러면 조금 맞아. 편견이 있고 이래서 감히 공부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 시기에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도반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공부도 주춤하고 방향을 잃었죠. 아,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 다음 해에 지키된 레이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라면 저의 공부에 뭔가 옷을 입혀줄 수 있겠다. 지키된 레이키가 약간 그 일본식 정통 방식의 네네네. 레이키이죠. 꼭그 지키된 레이키가 뭔가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그때는 저의 에너지 공부에 하나의 옷을 입혀준다라는 느낌으로 하게 됐어요. 레이키를 전수받았는데 그때는 퀄리파이어가 아니라 어튜먼트 방식인 거죠.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받았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손으로 마스터가 학생한테 직접 이렇게 네. 터치하면서 레이키를 전수해주는 거예요. 네. 받고 나서 좋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 솔직히 못 느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소울 힐링 공간에서 1대1 개인 세션으로 레이키 힐링을 좀 했죠. 하다가 2023년 3월에 인스타를 하는데 우연히 무시생님 그 인스타를 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그 전부터 계셨을 건데 정말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더니 마스터 과정이 있고 제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수업이 조금 임박한 때였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선생님 워낙 바쁘시고 이러니까 메시지를 한 이틀 안 보셨어요. 네, 제그 인스타 DM을 잘안 봐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시간은 다가왔지만 언젠간 이 수업의 데드라인까지 꼭 보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네,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연락이 닿았고 레이키 온라인으로 마스터. 들으셨죠. 네네. 그것도 저는 이전 공부에서 원격 힐링이란 걸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걸로 전수된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1도 없었어요. 와, 이렇게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아니면 제가 대구에서 김포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야 비로소 선생님을
만나서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받아보니까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일반 우시 레이키 하다가 홀리파이어로 넘어와서 아 진짜 훨씬 좋고 훨씬 다르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표현을 하자면 네. 저의 공부에 에너지가 많이 네. 한 100볼트 정도였다면요. 홀리파이어 레이키는 그게 한 몇십 배 된다라는 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저절로 된다라는 말이 생각날 네. 정도로 덕분입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홀리파이어 레이키 만나고 나서는 그 이전에도 그래도 레이키 세션도 하셨는데 삶이 좀 변하셨나요? 일단 정말 달라졌어요. 뭐냐면 고객의 수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셨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너무 네. 잘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전에 했던 공부보다 네. 한 단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맞아요. 영적으로 또는 삶에서도 덜 애쓰고 맞아요. 말로 네.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저는 사실 이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만나기 직전에까지만 해도 공부가 이제는 거의 됐다. 참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의 에고가 많이 치유됐다. 이런 것도 참 느꼈어요. 네. 근데 네. 홀리파이어 레이키 받으면서 온라인이지만 여기 앉아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러셨구나. 아니 눈물이 아직 더 남아있다고? 이렇게도 느꼈고 이렇게 치유할 것이 아직도 더 남았어. 스스로 많이 놀라면서 좋았습니다. 네, 더 깊은 그 무의식으로 가서 치유를 할 거를 꺼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사업도 저도 홀리파이어 하고 나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훨씬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걸 저도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되네요.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또 파워풀하고 너무 네. 많이 변화시켜서 되게 좋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좀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네. 사랑이 진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그 어떤 책으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사실 가슴으로 깊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네. 네. 레이키가 흐르면 이렇게 네. 이기적인 나도 그 자체로 사랑이 되는 걸 느끼면서 항복하는 거죠. 뭐 조복하는 거죠. 맞아요. 두 손 두 발 네. 다 드는 거죠, 뭐. 네, 더 맞아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맡기게 네. 해줘요, 홀리파이어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힐링 요법을 공부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런 다른 힐링 요법들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레이키 장점이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다른 도구들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의 말은 약간 설득력이 저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뭔가 하나만 한 사람이 이것만 좋다 하면은 사람들이 또 아, 자기 거니까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 자기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제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그런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진실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싱잉보리든 컬러 테라피든 아로마든 또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훌륭한 그렇죠, 도구들인데 네.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 세 가지는 도구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할 때 어떤 인간은 형상이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형상을 우상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본질에 우리가 다가가기가 조금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공감해요, 네. 선생님. 네. 네. 근데 이 레이키는 에너지인 건 맞지만 물질계가 아무개도 없으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와 가깝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좀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레이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이키는 정말 진짜 좀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때가 이제 되면 가는 네. 것이지 이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은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아 이게 어떻구나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키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타의 도구들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의 힐링이라는 측면 또는 명상이라는 측면에 이 도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네. 다 해본 입장에서 레이키는 직접적이에요, 선생님. 그 단어가 생각나요. 직접적이다라는 말. 본질로 바로 가죠. 네네네. 네. 그래서 레이키 힐러라면 또 레이키가 바로 흐르기만 하면 이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나와 타의 경계가 그냥 사라져요. 의도를 해서 아, 마음 챙김을 해야지 알아차림을 해야지 저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시절이 참 많았거든요. 애써 챙기려는 마음. 근데 이 레이키는 이래야지 저래야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우주의 주파수잖아요. 물질로 된 내 몸에
고도의 높은 의식에 에너지가 쫙 흘러버리니까 맞아요. 주파수가 확 높아지니까 네. 그때 네. 대의식 상태가 높아지고 의식 상태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접속되는 그 차원들은 다른 그 차원에 맞게 접속되는 거죠. 맞아요. 레이키는 저는 정말로 우리가 말한 양자역학과 관계되고 근원의 치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원서학적으로 이제 주얼리 테라피처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레이키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원서학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레이키를 권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원서학으로 이제 하는 것도 사실 원리는 레이키였기 때문에 저도 네. 지금은 그래요. 레이키라는 이름을 네. 달기 전에도 저는 에너지 수련을 해서 신고를 해도 에너지가 같이 가해져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힐링하고 뭔가 네. 에너지를 다루려고 한다면 레이키는 교양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뭔가 필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른 고객분들이 여태까지 선생님한테는 뭐 싱잉볼, 뭐 컬러 테라피, 뭐 아로마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네. 선생님이 갑자기 뭐 레이키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당황하신 분들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한테 레이키 세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넘어가는 과정 그런 거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이제 사실은 딱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네네, 보여지죠. 그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뭐 또 다른 걸 하느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세상 밖으로 완전히 표면으로 네. 나가게 되니까 조금 그렇죠. 당황해 하시고 그래도 받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대부분들은 네. 다 좋아해요.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힐러들도 이제 몇 분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싱잉볼 인연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싱잉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 기본으로 레이키를 네. 하는 것이 네.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네.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싱잉볼 레이키랑 같이 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죠. 맞아요. 네, 소리가 달라져요. 네. 네, 감사하죠. 아마 과도기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진리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근원에 가까운 것을 보고 제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맞아요. 대로 해야죠. 뭐 흐르는 네. 대로. 너무 그 레이키에 그 강력한 치유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네. 레이키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계속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이키 이제 세션을 해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세션이나 기억에 남았던 세션 있을까요? 모든 네.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그때 참 감동적이고 특별해요. 뭐 이렇지만 네. 가장 도움이 됐다, 절박한 상황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레이키의 진정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삶에서 절박할 때 퇴로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레이키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또 사람들이 레이키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레이키라도 네. 한번 믿어보고 싶을 때 제 고객분의 아들이에요. 엄마와 아들이 다툰 거죠. 각자 상처가 있으니까 뭐 아들과 엄마가 한번 싸우면 아주 격하게 싸우겠죠. 그날도 아들이 엄마랑 크게 싸우고 죽으러 간다 하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레이키 세션을 받으신 분이고 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삶이 변화된 걸 이제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거의 뭐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레이키 보내줄 수 있느냐. 아들이 죽는다고 나갔는데 느낌이 안 좋다. 또 아들이 우울증도 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화기도 다 꺼져 있다. 그 근방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 줄 알면서 이 밤늦게 선생님에게 요청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레이키를 했죠. 했는데 진짜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진짜 절박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레이키에게 저도 완전히 맡겼어요. 맡기고 이 아이의 생명만큼만 살려달라. 아 제가 그 당시 생각이 나서 약간 웃거든요. 한 시간도 더 보낸 것 같아요. 아유, 네. 시계도 보지도 않았고 근데 끝에 되니까 아, 그 아이가요 이렇게 마음이 싹 풀어진다라는 게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풀이 확 죽는 느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가 있었는지도 느껴졌어요. 그 장소가. 이 아이는 진짜 죽으려고 높은 곳을 갔어요. 뭐 육교 이런 곳이었는데 그 엄마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레이키 많이 보냈다. 아마 곧 소식이 있을 거다. 일단 지금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봐라. 이랬더니 선생님 일단 신호가 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신호가 가는데 안 받는데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라. 기다려보고 엄마도 미안하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시 훨씬 넘고 들어왔대요. 엄마는 들어와도 막 눈치만 살살 봤는데 이 아이가 엄마 방으로 들어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아까는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 그 새벽인데도 선생님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생님도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아이가 들어왔고 세상이나 세상이나 엄마 미안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서 막 아, 그분이 너무 레이키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그쵸? 그럴 때 조금 선생님 진짜 좀 보람을 느껴요. 저도 부모니까 그게 얼마나 절박해요. 통화가 안 되면 우리는 진짜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세션이 좀 기억에 남아서 저는 레이키로 정말 이와 같은 청소년들은 사람의 생명을 도움을 줘서 그 마음을 돌리게 할수 있다라는 네, 확신도 들고, 할 예. 수 있어요. 저도 하나 생각났는데, 저도 어떤 여자분이 너무 자살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레이키 세션 신청한 거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전잘 몰랐어요. 그 마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세션을 미룰까 하다가 왠지 취소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예. 이야기하시는 게, 진짜로 오늘 사실 세션 받고 나서 내가 죽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 세션 받고 나니까 근데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다시 이렇게 느껴지면서 몇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지금 저녁밥을 지어서 먹고 있다고.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듣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아 진짜 세션 함부로 미루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 네, 그리고 그죠? 저한테는 그냥 여러 세션 중에 한 번의 세션이지만 이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이 세션이 죽음과 삶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아름답다, 하는지 그 그죠? 생각이 아, 드네요. 네. 저도 뭐, 고통 속에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이제, 그게 네. 생각이 나네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레이키 힐러로서 이러한 점이 좀 나의 장점이다, 나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네. 저는 일단 선생님 보시기에도 약간의 삶을 조금 산이 연수가 좀 되잖아요. 경험도 많으실 누구든 그렇겠지만은 제 삶이 조금 굴곡졌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삶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러면서 거예요. 많은 고통을 겪었죠. 저의 장점은 진짜 온갖 고통을 많이 체험했다라는 게제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고통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 뚫고 나왔다. 온전히 내 온몸으로 통과해서 나왔는 것이 제가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무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수히 미카오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레이키 이상이란 걸 만드셨잖아요. 뭐 맞아요. 오늘만큼은 화내지 말고 뭐 그다음에 걱정하지 걱정하지도 말고. 말고 그걸 만드신 이유가 저도 공부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수히 스님이 손이 그저 보통 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이키로 많은 분을 치료하고 진짜 아 네. 이분 이제 다 치료했다. 그리고 갔는데 또 얼마가 안 돼서 또막 다시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은 언제든지 맞아요.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걸 해서 레이키 이상을 해서 그걸 늘 염송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 내담자가 근원, 내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라는 네.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 그런 게 맞아요. 있어야만 이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맞아요. 우선은 급하니까 세션으로 그분을 이렇게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당신의 받아들이도록. 네네. 그리고 레이키 끌린 거딱네 단어에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는 말. 네, 전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그래서 이 레이키가 사이비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그 바로 근원의 자리를 의미해요. 근원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만의 무기는 좀 근원의 치유를 네. 마음과 함께 네. 이끌어간다. 선생님이 세션 하시는 걸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봐왔잖아요. 뭐 기록으로도 보고, 뭐 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따뜻한, 그리고 깊은 그런, 치유를 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힐이라면 나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받고, 알아주고, 정말로 뭔가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것 같아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이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목표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말 하지만 선생님이 더잘 아시죠?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레이키의 흐름대로 우리가 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는 얘기를 사니까 내 목표를 세운다면 저는 레이키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걸 힐링을 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레이키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누고 싶은 건데 저희 스승님이 했던 것에 반의 반만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스승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오늘의 저는 없었어요. 옛날 힘들 때 스승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진짜 오밤중에도 막 일 있으면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셨고 대단하시네요. 그래, 네,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승님이 늘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다 했는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제자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였어요? 그 스승님을 거쳐간 제자는 한 7, 8천 명이 됩니다. 연락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겠다. 그래도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아시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저 한 100명 정도가 아마 핵심 요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힐링을 해보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친구 엄마처럼.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한밤중에 또 자주 이른다면 나는 과연 우리 스승님처럼 정말 이렇게 잘 아무런 것 없이 할 수 있을까? 돈도 네. 받으면서 그죠? 네. 우리 스승님은 돈도 안 받았는데 안 받고 네. 네. 그런데 저는 업으로 하면서도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반도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네. 오는 인연에 대해서는 스승님이 저에게 베풀었듯이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분들에게 베풀고 싶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마음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의 고통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본연의 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죠? 본연의 나에 뭔가 어둠이 착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응, 이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내 빛나는 내 본래 품성이 안 드러나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몸 이대로 오는 거는 이게 유일무이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삶이 지금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삶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들 때문에 내 본연의 빛을 못 보고 만일 돌아간다면 아 그거는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에게 인연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처럼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요. 사람들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게 힐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네.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거 보는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이것도 자르지 마세요. 아, 진짜 네. 자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듣기 좋으라고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레이키를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루시샘을 만난 거는 저는 정말 내가 네.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 선생님 네. 만난 게 너무 제 복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이제 이렇게 일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런 네,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지. 네. 저도 고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서현 선생님한테 힐링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